안녕하세요, 안경 멘토입니다. 오늘은 안경 렌즈가 작은, 알 작은 안경테를 선보이는 시간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저처럼 안경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또는 얼굴이 작은 성인인데 안경테 사이즈는 있다 하더라도 안경 렌즈 사이즈가 작은 안경테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 도수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안경 렌즈 두께는 도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점점 두꺼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경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큰 사이즈의 안경일수록 안경 렌즈가 두껍게 제작이 되고, 같은 도수를 하더라도 안경 렌즈 사이즈가 작아지면 커팅되는 면적이 좁아져서 안경 렌즈 두께가 더 얇아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이즈가 크고 안경테가 얇고, 사이즈가 더 크고 더 얇은 안경테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알이 좀 작거나, 또는 안경 패션으로 안경 사이즈가 좀 작은 안경테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아래 바라보시면 존 레논 안경테로 세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경테는 렌즈 가로 사이즈가 39mm, 그리고 안경테 세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9mm, 가로와 세로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컬러는 골드와 호피 컬러가 은은하게 있는 모델이 첫 번째 컬러, 그리고 실버와 혼합 색상이 있는 두 번째 컬러, 그리고 세 번째는 브라운인데 약간 앤틱 유광이 아닌 번들거리지 않는 무광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은 옆면을 바라보게 되면 존 레논의 사인이 로고가 이게 새겨져 있고요. 한쪽에는 로고가, 또 다른 한쪽에는 존 레논의 얼굴 스케치가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안경 전체로 봤을 때 앞면부는 이렇게 얇고 다리 쪽은 두께가 있어서 무게 중심이 너무 앞쪽으로 쏠리지 않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앞에서 봤을 때는 얇은 테두리가 있어서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 다리를 펼치고 보면은 두께감이 상당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충격 완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쓰기가 좋은데요. 지금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된 실루엣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나씩 써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경 쓰고 벗을 때는 항상 두 손으로 쓰고 두 손으로 벗고 하는 게 휨이 적어져서 좋습니다. 제일 처음 골드 베이스에 브라운 호피 컬러입니다. 생각보다 위아래 시야는 넓고 옆으로 약간 짧은 듯 하지만 옆머리 눌림은 없고 무게는 아주 가벼워서 좋습니다. 원거리, 근거리, 스마트폰 보고 멀리 보고 하는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컬러, 실버의 혼합 컬러가 있는데요. 실버가 주는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이 있고, 시야는 좀 전 모델과 똑같죠.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요. 근거리, 원거리 시야는 충분히 시야 범위가 들어오게 되고, 옆머리 눌림이 없는 것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이 옆부분은 지금 보신 것처럼 옆머리 눌림이 적도록
옆머리를 눌리지 않는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옆으로 봐도 라인이 두껍거나 투박한 느낌이 없어서 시원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브라운인데요. 이 귀 뒷부분 들어가는 것도 이 뒷부분이 두께감이 있지만은 약간 뭉툭하게 모서리가 각지지 않아서 귀 뒷부분에 들어가게 될 때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들어가서 따로 피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얼굴에서 이탈되지 않는 착용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고요. 위, 아래 시야는 사방으로도 답답하지 않다, 충분히 개방감이 좋다, 이런 느낌이 좋습니다. 케이스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존 레논의 로고가 적혀 있게 되고,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요코 오노가 그린 존 레논의 스케치 그림과 사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수가 높은 경우에 안경 렌즈를 작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높은 도수의 안경 렌즈가 결합된다 하더라도 두께가 얇고 얼굴 굴절되는 현상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노안 시력이 있는 경우라도 근거리와 원거리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이 정도 38, 39 사이즈의 안경 렌즈를 통해서도 스마트폰 책글씨 멀리를 하나의 안경으로 쉽게 시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무게, 옆머리에 눌림이 적은 것, 그리고 개성 있는 사이즈와 모양, 게다가 충격 완화 기능까지 있는 작은 사이즈의 안경테를 찾으신다면 존 레논 안경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경 멘트였습니다.